고대하라 노래하라 시즌 3. 안녕하세요. 고대하라 노래하라 시즌 3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인 문승환입니다. 네, 학우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이번에 또 기획되었네요.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혜인씨, 오늘도 고대하라 노래하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고대하라 노래하라는 한 회당 세 팀이 참가합니다. 매주 투표를 통해서 우승자를 뽑는데요. 투표는 SNS 60%, 방청객 20%, 아나운서와 제작자의 투표 20%가 반영됩니다. 준결승 전은 3회당 한 번씩 열리는데요. 이때 참가하시는 분들은 앞서 우승하신 두 분이 참가하게 됩니다. 준결승전에서 우승하신 분은 학기 말 왕중 왕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참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비어파크의 치킨을 사먹을 수 있는 만원의 야식 쿠폰을 드립니다. 학기 말 왕중왕전에서 1등 하실 분께는 15만원 상당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오늘의 참가자분들을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참가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1학번 이지입니다. 혹시 여기 고대하라 노래하라 어떻게 참가하셨게 됐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 방송국에 친구가 있어서. 정말요? 네. 이렇게 또 안에서 홍보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 계시네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알아봐서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무슨 노래 선택했는지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부르려고요. 아, 진짜요? 네. 와, 아이유? 제가 또 아이유 완전 팬이거든요. 네. 저는 아이유 팬클럽 정혜원이거든요. 아, 진짜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벌써부터 이렇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네. 혹시 왜 이 노래 선택했는지 저희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네. 자주 부르시나 봐요. 네, 그냥 아이유 노래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거. 그런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정 비우지 말라 핸드폰 진동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짓궂은 네 말투 자꾸 듣고 싶은 거 어떻게 저기 멀리 걸어온다 눈이 마주친다 언제까지 넌 모른 척할 거니
사랑이 온 거야 너와는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더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난 정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그냥 내 손을 잡아 지금 내 손을 잡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물리학과 1, 2학번 손자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기대 여자가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도 노땅이 제가 나와서 여기 좀 민폐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가자들 분 중에서 여자가 또 세 번째 참가자 분이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노래 부르실 건가요? 오늘 아이유의 기차를 타고 준비해봤어요. 저 아이유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그 노래 선택하신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평소에도 아이유를 되게 좋아하고 기차를 타고가 저랑 제일 감성이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고 기차를 탔어 이별이 아파서 버릴 곳을 찾아서 무작정 기차를 탔어 창가에 비치는 눈물 모두 닦아낸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또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미워해
멈추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새하얗게 널 지울래. 기차를 타고. 네, 이제 세 번째 참가자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수학과 1, 3학번 김주원입니다. 김주원 씨, 오늘 어떤 노래 선택하고 오셨나요? 아, 예, 저는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 라는 노래 선택했습니다. 이승철 씨 노래? 네. 이승철 씨 노래 감미로운 목소리로 네. 그럴 텐데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혹시 이 노래 선택하신 이유 있으신가요? 아, 딱히 선택한 이유라기보다는 네. 그 우연히 그냥 TV를 틀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불러볼까 하는 했는데 네. 예, 이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쭉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 정도 불러보셨던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노래방 가면은 꼭 한 네. 번씩 부르는 것 같아요.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그저 그렇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계속 이제 횟수가 지나다 보면은 뭐 잘 부른다는 얘기도 하고 네. 네, 반응이 좋은 편이었어요. 점점 불러 보면서 숙달이 된 그런 케이스인가 봐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엔 과연 그게 정점까지 찍을 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주원 씨의 듣고 있나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쳐가나요 기억 넘어 서로를 지워야 하나요 내게 사랑이 준 깊은 상처는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하는지 매일 아픈 그리움 속에 가슴 텅 빈 채 살아도 그대를 사랑했던 일 그것만은 죽어도 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미칠 듯 보고 싶을 땐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아요 내가 늘 그대의 곁에 있음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그대 내게 올 수 없어도 아직 이별은 아니죠 먼 길을 돌아 언젠가 내게 돌아오려고 떠나는 길일 테니까 그대가 보고 싶을 땐 미칠 듯 보고 싶을 땐 그저 한 번씩 나 이렇게 난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아요 내가 늘 그대의 곁에 있음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언제라도 그댈
기다릴게요. 먼저 그대가 날 잊는다 해도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대 눈물도 외로움도 내가 다 가져갈게요. 울지 말아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세상이 그대를 슬프게 해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이상으로 고대하라 노래하라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정지윤, 진행의 김혜인, 문승환이었습니다.